어디로 가야지? 와, 멋있다. 드라마 촬영지 선샤인 왔어요. 반갑습니다. 여기서도 촬영을 했다는 거잖아. 선샤인 드라마. 멋있다. 와, 이쁘게 나온다. 그치? 웬일이네. 미스터 선샤인? 의상전시. 아,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속에서 드라마 찍을 때 실제 배우가 착용한 옷을 전시해 놓은 곳이래. 2층으로 이 옷을 찍었나? 2층으로. 와, 여기 멋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데서 촬영할 만하겠다. 여기서 보니까 한눈에 다 보이네. 오늘은 여기 한 바퀴 싹 돌아볼 생각이에요.
어디로 가봐야 될지는 모르겠네. 이게 철길이야? 멋있다, 진짜. 우와. 야, 여기 수양부들까지 다 잎사귀까지 있으면 멋지겠는데. 우와, 매력 있다 여기 진짜. 오. 올라가지 마시오 하는데 타도 되는 줄 알았네. 여기는 가도 되네. 뭐 했던 길일까? 이 길은 조준사가 다녔던 길이야? 의상실이다. 여기는 옷 맞추는 곳. 아, 이야,
옛날. 이게 옛날 거울이에요. 의상실. 신사 모자까지. 양복점. 맞아, 옛날에 양복점이라고 그랬어. 선샤인에서 드디어 숨은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일자 침대를 반대하며 충신 봉사원이 유생들과 함께 고종범죄에게 상소를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 여기도 안에도 다 들어가 보게끔 되어 있네. 종이 있다. 가보자. 하여튼 땅이 질어서 청소하기도 해요. 고생하셨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기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엄청 커. 너무 멋있다.
양복점. 와, 진짜 여기는 어떤 드라마 찍어도 멋진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멋있다. 진짜 너무 잘 왔다 오늘. 이게 옛날에 뜨락이라 그러잖아, 뜨락. 여기가 전당포. 뺑 돌았습니다. 와, 블란스 제빵소. 제빵소. 카스테라 이렇게 해서 파는구나. 한번 보고 가자. 아, 옛날에 이거 빵통 맞아요. 빵을. 옛날 식빵이다 이거. 가만히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인 줄 알아? 이런 거 가만히 쌀 담는 가만히. 옛날 살림살이 한번 봐봐. 살림살이. 이 그런 나도 있다. 이런 거를 우리 집에.
이런 거는 옛날에 옷 입을 때, 그죠? 그 천이에요. 배라고 그러죠. 노리개 여기는 공부하던 사랑방 불 켜있는데 누가 공부하나? 1950년도에 스튜디오래 여기가. 우와. 저 안에 지금은 안에 들어서 구경할 수가 없어. 스튜디오는 선샤인 드라마 촬영장이에요. 멋져요.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어. 저기가 스바이크. 비행기 타고 날고 싶다. 새콤달콤 상상이상 사람꽃 피다. 논산 논산 선샤인 랜드 비행기 로켓이다. 비행기 탱크
장갑차. 오면 총 쏜다. 조심해. 내가 딱 겨누고 있어. 총 쏴. 빠바바바. 한 방 맞아라. 빠바바바. 그렇게 가까이 오면 안 돼. 얘가 다 놓도록 해야지. 내가 쏘는 건데.